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공공장소 꼴불견들. 본인들이 공공장소에서 가장 높게 봤던 저 있어요. 돌을 믿으세요. 저는 최고로 그게 지하철 기다리는 저 벤치에서 키스하는 것 같아요. 사람 많은 편. 어느 정도였는데요? 아니죠. 그게 뭐죠? 빠라바빠라빠. 진짜 힘들어. 두 분은 좀 화가 많은 편이에요? 없죠. 두 분 사실 화 낼 줄도 잘 모르시잖아요. 괜찮아? 화 내요. 오케이.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과도한 스킨십. 그래. 이거를 그 두 분이서 재현을 해주세요. 일로 와봐. 하지 마, 오빠. 안 봐. 하지 마. 아, 저는 뽀뽀하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뽀뽀도? 아, 이게 근데 좀 달라. 그냥 뽀뽀랑 또 그 드러운 뽀뽀가 있어. 이렇게 뭔가 상큼하게 하면 상큼한데 일단 농염한 뽀뽀는 한 번에 안 끝나요. 그럴 때 남자 새끼 눈이 항상 풀려 있어.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아, 다 남자가 존나 심하게 들이대면 보통 취한 경우가 많거든요. 여자가 스킨십 하는 경우는 존나 괴롭히려고 하는 느낌. 남자 보면 좀 불쌍해 하지. 본인 경험 얘기하는 거 같은데? 잡았는데? 그러네. 잡았다 이거. 너 발키스한 거 카페에서. 와. 제가 카페에서 알바생이었어요. 알바하는데 놀러 왔어요. 여자친구랑 놀러 왔는데 친구니까 이 음료를 좀 갖다 주러 갔어요. 모퉁이를 딱 돌았는데 얘가 여자친구 발에 뽀뽀를 하고 있어요. 진짜? 뽀뽀를 하다가 눈이 딱 맞췄어. 자칫 노래할 수 있는데. 두 번째, 지하철 사람 내리기 전에 밀고 들어오는 사람. 키 아줌마들이 좀 심해요. 와, 저는 실제로 가방 던지기 스킬을 본 적 있어요. 진짜 그 가방 던져서 내려놓고 안고 싶었어요. 아, 이러면 해도 되나? 뭐? 전 잘 안 비켜줘요. 아우, 너무 싫어요. 그래, 오히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비켜주려고 하는데 아줌마들 있잖아. 와서 눈치 너무 심하게 눈치 주고 꼴불견이야. 제일 꼴불견이냐? 등산 갔다가 와가지고. 아니, 그럼 등산을 왜 가냐고요? 지하철에서 앉아서 올 거면 등산을 왜 가냐고. 죽어도 안 돼. 연장선이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? 그래. 그리고 가끔 학생놈 자식들 바닥에 앉는 거 그거 진짜 꼴불견이에요. 불편해요. 지나다니는데 바닥에 앉지 말아요 여러분. 세 번째, 욕설 플러스 지나치게 시끄러운 대화. 아재들이 목소리가 커. 그냥 기본 성격이 커. 그래 어디야? 밥 먹었어? 아, 진짜로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가서 멋있게 한마디 해줬다고. 아, 솔직히 이게 그런 게 무서워서 못하고. 그나마 뭐 보통 치킨 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좀 무섭죠. 네 번째, 금연구역에서 흡연. 아, 나 너무 싫어. 길방한 반 하고 싶어 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 쏙 지나. 나도 하고 앞으로 지나. 아, 너무 짜증나 진짜. 갖고 한마디 할 수도 없어. 등치는 다 커. 남자들. 마지막, 고성이 오가는 사운드.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짜증나기도 하는데 재밌어요. 맞아. 나는 연인이 싸우는 게 진짜 나 개꿀잼. 보통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녀가 싸우면 남자는 왜 항상 여자는 욕쟁이! 하플백이! 약간 왜 그럴까?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이 사람들 싫다고 하지만 정작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. 그래서 일단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1번인 것 같고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형님들이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본다면 또 한마디씩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. 네. 경찰 분들 계시다면 잡아갖고 과태료 좀 세게 물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. 이건 팩트입니다.